퇴근했습니다. 저는 오늘 회사에서 공짜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켓을 나눠줬거든요. 퇴근하고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근데 좀 배가 고파가지고 좀 먹고 가야겠어요. 요즘에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놀러 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간식으로 뭘 먹어야 될까? 오빠. 저는 미국에 살아도 한식을 끊지 못할 것 같아요. 주말에 탕수육을 먹었단 말이죠. 먹고 남은 탕수육. 소스를 부어. 여기 앉아서 먹는 거 국물. 맞죠? 토마토에 국빵에 탕수육. 요즘 회사에서 막 이것저것 티켓을 많이 나눠주거든요. 다 신청해서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추울 때 사두고 먹질 않아가지고. 아 뜨거. 호빵스. 갑시다. 아 맞다. 이어폰 놓고 갈 뻔.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서로 위험해. 너무 인파가 많아가지고 그냥 막 들어왔는데 어딘지 못 찾겠어. 어디지 여기가? 왜 이렇지? 티켓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니까 살 것 같다, 그쵸 여러분? 아까 진짜 타임스퀘어 사람 많았어. 벌써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 여름 되면 저기에도 이제 공연도 자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쉬었다. 너무 많아서 저쪽이, 이쪽이 기념품 사는 데고 지금 중간중간에 저기 출연 배우들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인가 봐. 여러분 저는 들어왔습니다. 이게 1층 라인이에요. 저 뒤에도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막 엄청 큰 곳은 아니에요. 라이브 뮤직 들으면서 공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짜잔. 데리러 나오랬더니 또 장보러 온. 내 회사 팀 그거야. 비치 웨어야. 어떡해. 아니 근데 진짜 짜증난 게 뭔지 알아? 비치 웨어를 입으래. 그래놓고 프로페셔널 웨이로 입으래. 남편 특. 오렌지 주스 사면 다 먹음. 두 개 집에 다 두 개 사도 상관없음. 남편이 다 먹음. 제가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서 사놨거든요. 근데 남편이 다 먹음. 내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임프레스박 입고 라는 거야. 마리오 복장 입고 와. 나 어떻게 나 뭐 입고 가. 빛이 공주한테 빛이 공주. 나의 빛을 가리지 마라. 이제 나눠서 먹어, 알겠어? 이건 내 거니까 이건 건들지 마. 알겠냐고. 빨리 먹는 게 승자지. 이거 자기 거, 이거 내 거. 알겠어. 건들지 마. 알겠어. 여러분, 저 내일 뭐 입고 가요? 여기서 좀 정해보려고. 내일 비치 웨어 입고 가야 되잖아요. 여름 옷을 꺼내기 위해서. 내일 진짜 어떡해! 저희 회사에 미디어 팀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팀 친구들은 이런 거에 진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 입고 올 것 같아, 왠지. 근데 우리 팀은 데이터 인사이트 팀이어서 안 입고 올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뭔 문제가 있냐면 저희 팀은 또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가 한 3? 남자가 7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안 입고 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아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귀엽게 있잖아. 이거를
아 근데 이거 너무 야한데? 야하게 가자. 아니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여러분 빛의 외연데 이거 말이야 이거. 아 너무 그런데? 그치? 아니면 이거 테니스 웨어 같은 거 어때? 이거 봐 이거. 아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진짜. 이런 거 왜 해. 아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예전에 액세서리 좀 사둔 게 있는데 근데 핑크색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갈까? 진짜 짜증난다 이런 거? 진짜 미국 닭가슴살에 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보다 훨씬 크네요.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닭가슴살. 이거는 남편 거. 반으로 줄일게요. 일단 다 구워봐야지. Baby, this year it's just gonna be you and me. Hang by the fire and chill. Isn't this how it's supposed to be? Making our Christmas memories. Oh, and I've been longing for you, of course. Forget about everything else. Isn't this how it's supposed to be? Making our Christmas memories.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남편 거고 하나는 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닭가슴살만 올리면 끝. 마침 나이 때. 오피스에 모든 직원이 전 직원이 다 오다 보니까 이어폰 진짜 필수예요. 밖에 뭐 핸드폰들 다 챙겨봐야 돼. 노트들 가장 중요한 회사할 때 예전에는 회사 하루만 가고 그래가지고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매일매일 회사를 가야 되니까 뭐랄까 옷도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헐. 오피스 라이프 한 3일 차라서요. 이렇게 모두 이거 담는 그릇이 없어가지고 백이 없어서 이렇게 남편 거, 내 거. 약 타임. 이제 오피스 가면 다른 사람들이랑도 막 얘기 많이 하고 자기소개하고 막 이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오늘은 또 스킨 매니저님이 오피스에 오시는 날이거든요. 스킨 매니저가 뭐냐면 저의 매니저의 매니저님. 저를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분이에요. 원래 플로리다에 사시는데 오늘 오피스 방문일이어가지고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전투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여보 호두 이거 하나 가져가. 네. 귀엽지? 이거 백 좀 하나 사야겠다. 그치? 갖고 다닐 때. I get too long in conversation. (웃음)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지금 좀 쉬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난 몇 주간 회사 미팅에 어떤 분이 우리 회사 레이오프 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 기사가 떴다고? 그래서 급하게 구글링을 쳐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회사 레이오프 소식이 막 기사화가 엄청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아, 또 레이오프야? 저는 이제 경험자잖아요.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관리자님이 해줄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미팅이 잡혔어요. 기사가 막 뜨고 있는 날 퇴근하기 직전 4시에 미팅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심장이 쿵! 이거 나만 초대된 거 아니야? 이거 레이오프 당하는 사람만 초대된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쫄고 있었는데 다들 메시지로도 혹시 이 미팅에 너 들어가 있는 거 맞아? 이러면서 좀 다들 확인하고 다른 팀들에서는 레이오프가 있어서 그런 소식들이 조금 링크드인이나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팀은 레이오프가 없었어요. 그냥 괜찮게 넘어갔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근데 레이오프로 끝나면 또 적응할 필요가 없죠. 이미 기사화가 돼서 조금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기사에 어떻게 떴냐면 Back to the office 정책을 할 거다. 리모트, 재택근무는 이제 끝나고 이 회사는 다 오피스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기사로 먼저 떴었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그게 맞는 말이다 기사에 뜬 게 맞다라고 컨펌을 해줬어요. 앞으로는 우리 회사는 재택근무는 다 없고 일주일에 5일 출근을 해라 바로 시작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피스 나와라 해서 다음날 오피스 나가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정책이 되게 혼란스러우니까 막 여러 번 미팅이 진행이 됐어요. 왜냐면 어떤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텍사스에 사는데 텍사스는 지정 오피스가 없는 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텍사스에 살았는데 내가 이제 막 집을 샀어. 근데 직장 때문에 다른 이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사정이 너무 다양해서 이거를 정렬시키고 막 이런 게 정말 대혼란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부터는 재택근무는 끝났고 오피스로 이제 출근한 지 꽤 됐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피곤한 상태예요. 왜냐면 오피스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얼굴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팀이었어? 이럴 정도로 진짜 모르는 얼굴도 너무 많고 모르는 얼굴이 있으면 가서 또 인사도 하고 나는 어디서 일하는 누구야 이렇게 좀 대화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하다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뭔가 소통하는 직책으로 가고 싶어서 여기 온 거 맞지만 이 정도로 소통하고 싶진 않았다라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오피스 내내 출근한 지난주는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도 물론 힘들어요. 오늘도 이제 다른 분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대혼란의 시대에 또 서게 됐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이런 대혼란이 시작이 됐을까? 미국 왔을 때부터 뭐 코로나에 뭐 매스 레이오프에 뭐 진짜 별의별 게 다 생겼는데 이 혼란 속에서 내가 유학 온 게 너무 시기를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유학 오신 분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 이거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또 오피스 라이프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데이터 분석 분야라서 이 데이터 분석 분야야말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정말 핵심 직무잖아요. 아니 데이터를 뭐 만나서 뭐 이렇게 뜯어서 먹을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작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물론 장점도 있죠. 근데 장점은 다음번에 말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일단 이 바뀐 정책에 제가 적응하는데 제 몸이 너무 놀랬기 때문에 그거는 또 나중에 리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왜 이렇게 졸리냐? 아 낮잠을 좀 자야겠네. 아 낮잠은 또 자기 또 애매해.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애매하네. 아침마다 듣는 거 American Life. 오늘은 약간 unprepared for what has already happened. 이거 완전 내 상황 아니냐고 오늘 들어봤어요.
봐봐 여기. 얘 귀엽지? 맨날 뭐 보고 있어. 커피점에 왔습니다. 뭔가 맛없어. 레몬 코코넛 하나는 이상하네. 하나, 하나만? 크랜베리? 크랜베리. 아, 들고 오는데? 부담스러운데? 또 오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니라고 했는데. 50센트면 하나 사줄게요. 그러니까 엠튼 커피 맛있다. 역시 살찌는 것들은 맛있어. 찍으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인사해주는데 이거 뭐야? 안개가 무슨 안개가 The destination is on your left. 사람들 많네. 멋있었어. 모델이다 모델. 아~ 진짜 귀여워. 여러분 여기가 밖에 와이너리인데 분위기 진짜 좋죠. 와. 근데 여기 밖에 앉으려면 예약을 최소 2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정하고 온 거라. 근데 여기 있으면 진짜 분위기 좋다. 그쵸? 밖에서 이제 해가 나가지고. 아 여러분 여기 완전 휴양 좋은 느낌이에요. 테이스팅을 하면 조그맣게 여러 개 나오는 거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트리플 치즈 플레이시랑 피자. 좋았어 좋았어.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와인을 또 따로 먹을 수 있어. 여기 와이파이 번호 있다. 여기가 그게 안 터져. 썸마이너 버릇이래. If you need extra glasses, let me know. But really, I would even start here and then here and then go there. Okay. So you're all sharing. Yeah. Okay. These are our premium wines here. These are our beautiful rosés. They're all aged in steel tank. These are aged in. 치즈 플레이팅이랑 피자가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 3리터 3리터짜리 갖다 주신 거야? 와 여기 어디로?